제3장 횃불 언약 성취의 역사 1. 족장들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횃불 언약 성취의 역사 1.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경건한 셋 계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 계열의 후손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홍수 후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셈 계열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그와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경건한 자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네 명의 족장들의 생애에는 모두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최초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언약의 내용을 재확인시키시면서 횃불 언약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네 명의 족장들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횃불 언약을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브라함의 역사. 1. 아브라함의 출생. 주전 2166년.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약 2000년 후의 인물이며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합니다. 인류의 기원이 되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으로 주전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지 대략 292년이 되는 해였고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르 왕조가 번영기를 맞이한 시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비옥한 땅으로 문명이 발달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갈대아 우르는 달이나 별 같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그 영향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가족이 살던 우르와 하란은 월신인 신을 숭배하던 중심지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데라, 사라, 밀가, 라반 등은 달 숭배를 연상시키는 이름들입니다. 화려한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살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머물다가 마침내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2. 아브라함의 소명. 주전 2091년. 아브라함 75세.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직 살아 있었으며
아브라함과 58년이나 동시대를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셈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하고 있던 노아, 셈, 에벨 같은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은 연계가 캄캄해진 암흑시대에 밝은 구원의 빛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져 왔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웠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불러 구원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인류 구속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신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을 두 번 떠났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던 하란을 75세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60년 동안 하란에 더 살다가 205세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쓸쓸하고 고독한 세월을 보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하여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고라고 설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이후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고달픈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타국이기에 억울한 대접을 받아도 말 못하고 무수히 참으며 눈물로 지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지 않고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오직 더 나은 하늘 본향만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습니다. 3. 횃불 언약식 체결. 주전 2082년. 아브라함 84세.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째.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식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통하여 체결된 언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베푸신 무지개 언약과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사닥다리 언약,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횃불 언약에서만 언약의 증표로 희생제물이 등장합니다. 이 희생제사는 장차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계약 방식은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맺은 양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여 언약을 체결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각 사람의 행위나 업적이나 자격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4. 사라의 여종인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함. 주전 2081년 횃불 언약 1년째 아브라함 85세.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애굽 여자 하가를 첩으로 취할 때 그의 나이는 대략 8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로 속여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대가로 준 선물 가운데 노비가 있었는데 그 노비 가운데 하나가 애굽 여자 하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란을 떠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84세에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고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첩으로 취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불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잉태한 후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욕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이며 포악, 강포, 폭력, 나쁜 것이란 뜻입니다.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학대하였더니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의 피엘형으로서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괴로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으며 이에 하갈이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갈은 도망,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여주인 사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사라에게서 도망쳐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갈까지도 외면치 않고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은 헤브론과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통하는 대상로이며 애굽 북동쪽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도망가는 하갈에게 분부하신 첫 말씀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불친절하게 학대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동안의 허물과 실수를 사죄하고 너의 본분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잉태한 아이가 아들이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고통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을 뵌 큰 체험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그 근처 샘물에다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입니다. 참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애굽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하갈을 사라수아에 들어가도록 하여 엉클어진 영적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사라를 통한 언약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로 스스로 인생의 누정을 험난하게 만들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방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 여종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 주전 2080년, 횃불 언약 2년째, 아브라함 86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리석게도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 하였습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도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불화와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하고 섣부른 행동은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불행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지 않고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쫓겨난 하갈은 부엘세바들에서 방황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하갈은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자기와 같은 종족인 애굽 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게 하였고 그 아들들은 열두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보다 14년 전 임신 중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스마엘의 장래에 관하여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중동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싸움인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이삭의 후예요. 아랍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결국 오늘날 중동 전쟁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행한 방법이 이처럼 그 자신과 후손에게 큰 가시와 올무가 된 것입니다. 6.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 언약. 주전 2067년, 횃불 언약 15년째.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니 엘 샤다이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는 존재임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명하신 후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본래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이 혈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러트, 헬라어로 페리토메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껍질을 베어내는 예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이자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의 징표가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어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도록 하신 중대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명과 할례를 명령하신 후에 바로 사례도 사라로 계명하시고 아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본래의 이름 사례에서 사라로 계명되었습니다. 사례는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으로 단순히 한 가정의 여주인이라는 의미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할례 언약을 통하여 자손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들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가 아니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라고 확실히 선포하셨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열두 방백을 낳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지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일에 아브라함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2. 이삭의 역사. 1. 언약의 후손 이삭의 출생. 주전 2066년. 횃불 언약 16년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지 25년이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언약의 후손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권고의 한자는 돌볼 권, 돌아볼 고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권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구약 성경에만 285회 등장하는데 창세기 21장 1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방문하다, 보살피다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노령이었지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보살핌으로 드디어 이삭을 낳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으므로 이삭은 실로 큰 기적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을 기다려서 파카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방문해 주시는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이며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하다, 즐기다, 희롱하다라는 뜻의 차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중에 웃었던 결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으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는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번 불신했던 아브라함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디나모 직설법 과거 수동태로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굳세어졌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때로 믿지 못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신의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믿음으로 종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2. 바란 광야로 추방된 하갈과 이스마엘 주전 2063년 횃불 언약 19년째 아브라함 103세, 이스마엘 17세, 이삭 3세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였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의 젖먹이는 습관상 3살 정도의 젖을 뗌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출생하고 3년 후에 쫓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위였으므로 그는 17살쯤에 추방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비록 여정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으나 17년 동안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피부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유일한 상속자로 생각하여 깊은 애정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삭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던 그날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13세 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어느덧 17세가 된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으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함을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사라의 말대로 재산 한 푼 주지 않고 광야로 내쫓아버릴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차마 이스마엘을 볼 수가 없어 하갈만을 불러서 어깨에 메어주고 자식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8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하갈이 도망쳤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 속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어 여주인 사라의 소아로 돌아왔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자기 분수를 잊은 채 육신의 생각과 자신감에 사로잡힌 결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어미의 못된 품성을 본받아 전에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처럼 이제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이에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에 거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18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겸손하게 충성했더라면 그들은 종이었어도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된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희롱하는지라는 히브리어로 차크로서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5세 될 때부터 온 집안의 관심은 이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자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과 유업을 모두 이삭에게 빼앗길 것으로 생각하고 이삭을 조롱하고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둘 사람의 험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무려 14살이나 어리고 유약한 이삭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며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본 사라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강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주치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거절한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핍박하다는 헬라어로 디오코로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핍박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끝날에도 언약의 자녀인 성도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끝까지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마엘 자손인 아랍인은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을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쫓겨나고 언약의 자녀인 성도들이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3.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맹세. 주전 2063년 횃불 언약 19년째 아브라함 103세 이삭 3세.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들을 낳았고 대연을 배설한 그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때에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동맹 체결을 제의하였습니다. 전에 그랄에 거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자기 생존을 위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 동맹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세력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오늘의 언약이 자기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반드시 창대케 하시고 그 힘을 강력하게 해주실 것까지 믿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날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늑탈했던 일을 꺼내어 책망하였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오늘날까지 전혀 듣지 못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4년 전만 해도 자기 아내를 이용하여 생명을 부지하려 했던 겁쟁이였는데 언약의 후사 이삭을 낳은 이후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여 주신 결과로 이방의 왕과 상대하여 담대하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줌으로써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우물이란 뜻의 베에르와 7 혹은 맹세라는 뜻의 쉐바의 합성어로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 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물 곁에서 생명수를 무한히 공급받는 저 에셀나무처럼 자자손손 언약 자손들이 끊임없이 번성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4.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 주전 2041년에서 2030년. 횃불 언약 41년에서 52년째. 아브라함 125세에서 136세. 이삭 25세에서 36세.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최종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훗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곳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이삭의 나이 37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 후에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사라의 죽음 전이었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전이었으므로 약 25세에서 36세 정도에 행하여진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장성하여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힘이 왕성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동행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은 이 일에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마침내 인류의 대속 제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증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큰 복의 축복, 내 씨가 크게 성하여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것과 같은 시험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시험들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